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메라입니다. 이거 몇 년식이죠? 2015년. 15년식이고 15년식인데 키로수는 좀 많이 뛰었어요. 16만 9천. 아, 오늘 차주님은 그 장거리 주행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셔서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D타입 두 개 해서 총 탄 세 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뭐 타보시면서 좀 변화값이 있는 것만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70km나 있습니다. 어, 차가 많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예. 네. 이게 악셀감이 네. 조금 그전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달기 직전에 제가 운전하고 와갖고 감이 아직 있는데 네네. 부드러워요. 훨씬 부드러워요. 네. 여기 70km나 지나고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밟아 보시면 가속이 또 재밌어집니다. 이 차가. 네. 엑셀 밟는 대로 반응이 바로 나오고요. 네. 재밌어져요, 차가. 달달, 확실히 달네, 이거는. 확실히 달라요? 네. 지금, 네, 다른 분들은 지금 탄 하나만 장착하고도 좋아하시는데, 사장님 오늘 탄 R타입 하나, D타입 두 개에서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쪽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재밌죠? 오, 괜찮네요. 잘 나가요. 잘 붙네요, 이게. 네. 지금 90km인데 RPM 1600.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RPM도 떨어져서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연비에도 많이 도움될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요. 출장 가야 되니까 가는 네네. 길에 확실하게 좋아졌다 그러면은 네. 오겠죠. 뭐. 네. 고속에서 한번 힘을 더 쓰는 느낌이 상당히 틀려지니까 그거 한번 타보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전화 한 통 주셔서 변화값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에 소중한 정보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카니발 지금 2부 찍고 있는데요. 지금 한 바퀴를 더 돌고 와서 지금 이제 또 매장 들어가는 길인데 저희 E2ID까지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고객님 연비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E2ID까지 추가 장착을 했고 이 차량은 지금 E2ID 하나 그리고 탄 D타입 하나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D타입 두 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장거리 주행 순천까지 다녀오신다고 했으니까 연비도 한번 어떻게 변환 값이 있는지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는 무지 잘 나가는데요? 네. 차는 좀 가벼워. 가벼워졌어요. 밟는 대로 나가는 건데. 밟는 대로. 아, 엑셀 뜨시고요. 네. 광속 주행 거리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E2ID는 한 500km 뛰고 나면은 그 연비에 정점을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순천이 몇 킬로나 되죠, 사장님? 한 300, 여기서 한 300km 좀 더 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복 다녀오시게 되면 E2ID 효과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느껴지시는 대로만 전화 한번 주시면 네네. 유튜브에 한번 같이 좀 올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정말 차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부드러워지고 350km 나오네요. 360km로 갔다 오면 720km 되네요. 뭐 뛰고 나면 이제 E2ID의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차가 지금 반응이 상당히 빨라요. 사실 네네. 엑셀 그 느끼시는 게 제가 옆에서 다 느껴지는데 반응이 많이 빨라졌네요. 그 터보 올라가는 그것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죠? 예. 일단 운전이 즐거워져요. 예,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장거리 중에 한번 가면 갔다 오고 하면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이거 우리 제품을 달고 운전하면 운전이 즐거워져서 일단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만족했네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 대부분이 탄 한 개만 달고도 만족을 하시는데 사장님은 세 개 다 넣어달라고 하셔서 뭐 세 개까지 경유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지금 장착을 한 거고 아마 많이 재밌어질 거예요 운전이. 그거 한번 느끼시는 대로만 꼭 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서 가는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네.